XSFM입니다. PODERA 좋은 원단으로 매일매일 입고 싶은 언제나 마스에르. 오늘의 마지막 사연. 네. 깁니다. 이분은 휴가로 가셨는지, 이건 잠시 후에 뭐 알 수 있겠지만은, 해외에 가서 겪은 사연입니다, 간만에. 네. 휴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김선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UMC님, 안승준님.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 김선희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미국 땅에서 범법을 저지른 여자를 미국 사법당국에서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대한 사연입니다. 심각해 보이네요. 히스토리 채널 같죠? 네. 이 얘기도 해야 되겠다. 아, 우리 외가리 사연 이후에, 네. 땡나라 씨의 사연 이후에, 네네.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사연들이 많이 오는데요. 제가 언제 범죄 사연 보내달라고 한 적도 없고요. 게다가 범죄가 웃기다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적당해야지 이 사람들아. 너무하잖아. 예, 아, 너무하지 않은 사연을 들고 왔어요. 네. 네. 범법을 저지른 내용에 대한 사연은 방송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범법 행위로 인해 내려진 벌금형에 대한 지불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사연을 했습니다. 범법의 내용은 무임승차입니다. 네. 약 8년 전에 저는 뉴욕으로 어학연수를 떠났습니다. 네, 어학연수군요. 당시 저는 뉴저지 남단에 위치한 맨하탄으로 가는 전철역이 있는 곳에 살았고, 다니는 교회는 뉴저지 북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매주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집 근처에서 트램을 타고 뉴저지 중부까지 올라간 다음에 버스로 갈아타서 교회 근처까지 가면 교회 오빠가 픽업을 나와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네. 트램은 노상전차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도입하려고 하는 지자체가 은근히 있어요. 그래요? 예, 지난번에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수원과 대전이 지금 지하철 놓기가 애매한 부분에 트램을 놓겠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 계획이 막 수원은 안 그래도 막 아침에 버스 타고 나가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네. 버스 중앙철로에다 트램을 놓겠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해가지고 반대 여론이 있는 모양이던데, 네, 노상전차가 뭐 요즘은 한국에 없는데 다른 나라 대도시에는 꽤 있는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중교통수단의 원형이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기술이 발달하기 훨씬 전 시대부터 시작했던 거에서 그 유산을 이용하는 개념이 이제 주로 그렇습니까? 많죠. 네. 전차가 원래 있던 도로에 그냥 그렇죠. 확장해서, 네. 네. 활용하는 수단으로, 네. 이제 시작을 한 거겠죠. 안승준 군은 영국에 미술을 배우러 오래 가 계셨으니까. 아니라고. 내가 뭐 배웠냐, 너? 딴 거 배웠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한 번도 궁금해 저희 가족도 잘 몰라요. 유학을 갔다는데 무엇을 배웠는지 수십 번을 설명해도 잘 모르는 걸 공부하고 왔습니다. 뭐 마술도 아니고 이게 저는 이제 버드워칭 문화 콘텐츠 기획을 아. 경영자 과정을 아무튼 네. 그러면서 이제 여기저기를 다녀봤었죠. 트램이 있는 나라들이 많죠. 네, 네. 그렇군요. 네. 눈으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서울대공원 이런 데서 빼고는. 그 외 저기 장군의 아들 같은 데 영화 보면은 우리나라도 트램이 있긴 있었죠. 여기 저 마포 종점이라고 저기 어디 써 있는 데 있어요. 네. 거기까지 전차가 왔다 갔다 했다고 네. 본 적은 없습니다. 네. 트램은 노상전차 같은 것이었습니다. 정거장마다 표를 발권해주는 발권기가 있었지만 전차를 타기 위해서 표를 넣어야 하는 곳은 따로 없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처음 전차를 타던 날 일단 표를 구매하고 아무 생각 없이 전차에 올랐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경찰이 전차에 오르더니 승객 한 명 한 명의 표를 확인했습니다. 네. 그걸 하는데 경찰식이나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교통국 경찰들이 따로 있죠. 이런 일을 담당하는. 아, 네. 뉴욕 네. 교통공사 이런 게 없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이렇게 랜덤하게 항상 검사를 하더라고요. 아. 네.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표를 샀기 때문에 당당하게 앉아있었고 그렇죠. 경찰이 제게 왔습니다. 경찰에게 표를 내밀었는데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제가 무임승차라는 겁니다. 네. 알고 보니 전차의 표는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매한 표에 승인 도장을 찍어야 인정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원래 외국인이나 이곳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라고 하면서 딱지를 끊어줬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마 나라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네. 요만한 티켓을 사면은 거기다 도장을 찍는 기계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지금 그래요? 이렇게
삑삑 뭐 학생입니다 이런 그런 것처럼 생긴 건데 이제 네. 그 아날로그 한 거죠. 철컹하고 찍는 게 있어요. 우리 옛날 경인권 지하철에 그 노란색 표처럼 네, 네, 이렇게 누르면은 거기 네. 날짜가 찍혀 나오잖아요. 네. 그런 그거를 건가 찍어야 네. 실제로 사용했다라는 게 그걸 안 찍으면 말하자면 이제 그거를 같은 날 정도는 계속 탈까봐 아, 찍게 하는 거겠죠. 아 마그네틱 필드 같은 게 있고 이렇게 기록할수록 돼 있는. 네. 근데 이제 기본이 사실은 거의 양심에 기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가 알아서 찍어야 한다. 버스 기사가 찍어주거나 안내원이 찍어주는 게 아니다라는 전제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알아서 해라라는 걸 어떤 신뢰를 예.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모든 일에는 경찰이 가끔 끼어서 네. 예. 검사를 해준다. 손찌검을 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전차의 표가 얼마였는지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대략 $8쯤 했던 것 같고 딱지에 나와 있는 벌금의 금액은 대략 $30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그렇게 벌금 딱지를 받고 주변 유학생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유학생들의 반응은 벌금을 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한국 사람들. 아 좀. 아이 부끄러워. 벌금 안 내고 출국한 다음에 여권을 다시 발급받으면 나중에 입국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유학생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이 과정 자체가 어떤 목적으로 행해진 이 과정 자체는 네. 분명히 범법행위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여권을 갈아타는 건데. 짧게 정리하면요. 범죄 사실 세탁이라고 합니다. 이분의 사연이 소개된 이유는 이분은 그러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네, 그 여권을 다시 발급받는 것도 네. 예를 들어서 안승준이면은 그 승준을 붙이거나 아, 그런 다르게 식으로? 하면은 다른 사람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 상으로 아 진짜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조언인 것 같은데 사진을 새로 찍으면서 막 눈을 모은다거나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아 어차피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표기에 관한 문제. 아 표기만 뭐 더 네. 바보같이 찍거나 뭐 살찌워서 찍거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죠. 네. 아 그렇군요. 어차피 모릅니다 얼굴은 네. 서양 사람들은 동양인 얼굴을 하긴자. 기억하지 못해요. 네. 저는 결론적으로 벌금을 냈기 때문에 이 말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벌금을 받아가는 기간은 한 달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아, 넘어가면 뭐 과태료를 받든지 즉결을 나가든지 뭐 우리나라처럼 하겠죠? 그러겠죠. 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죠. 옆에 사람들이 버플러 줬는데 어떡합니까? 한 달이 지났고 그동안 저는 꼬박꼬박 표를 사고 승인 도장을 찍으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건 경찰이 매번 검사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말 그대로 불시 검문이었고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걸 첫날 걸린 거였고요. 안 걸렸으면 계속 모르고 탔을 테니 아마 결국 걸렸겠죠. 맞습니다. 네. 이런 결과론 네. 좋아요. 네. 네. 이게 무슨 뭐 이상한 남자 이상한 여자 헤어진 다음에 내가 그때 너를 안 만났다면 이럴 필요 없습니다. 네. 만나게 돼요. 네. 자, 한 달쯤 지나 어느 정도 전차에 익숙해졌을 쯤에 어느 일요일 저는 여느 때처럼 교회에 가려고 전차 정거장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는 지난주에 썼던 표가 들려 있었습니다. 네. 무슨 정신이었는지 저는 오늘은 표를 안 사도 되지 않을까? 설마 오늘 걸리겠어?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정신인지 저는이라는 말은 이제 핑계를 대야 할 사람 앞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무슨 정신인지 설마 몰랐겠습니까? 본인이? 아직까지 핑계 대실 벌 받으셨잖아요. 네, 잠시 후에 나와요. 그리고 그날 저는 다시 한번 건물에 걸렸습니다. 이래요 원래. 이래요 원래. 그래서 제가 KTX를 혼자서 처음 타보고 깜짝 놀랐단 말이죠. 네. 아무도 표를 검사 안 하길래. 근데 저는 그러고도 단 한 번도 KTX 표를 안 사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검사 안 하나? 안 해요. 그래요? 그냥 앉아 있으면 네. 그 아, 할 때도 많죠. 할 네. 때도 많은데 안 할 때도 많아요. 앉아 있으면 그냥 슥 지나가서 보고 지나가요. 네. 네. 근데 감시와 단속이란 그런 거죠. 저 같은 이 나쁜 아이씨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내가 사지 않는 날이 검문하는 날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죠. 인생을 사는 거죠. 그렇죠. 양심이 없으면 뭘 무서워려도 해야 된다. 전차를 타고 몇 정거장 갔을까. 경찰이 전차에 오르는 것을 보고 수많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지금이라도 내릴까? 내리면 분명 걸리겠지. 못 보셨어요? 요새 뉴스에 막 나오는 거? 공포탄을... 왜 하필 오늘일까? 표를 대충 보는 것 같으니 일단 내면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등등등. 네. 하지만 늘 그렇듯 그냥 넘어가는 행운은 제게 오지 않았고 네. 바로 그 자리에서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 표를 본 경찰은 제게 핸드폰 번호를 물었고
저는 설마 핸드폰 번호로 내 이전 벌금을 줘야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에 얌전히 불렀습니다. 경찰은 PDA같이 생긴 기계로, 보통 PDA라고 합니다 그것을, 뭔가를 줘야 하더니 저더러 내리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침착했습니다. 그 경찰이 당황한 게 뭐 있어요? 맨날 하는 일인데. 김선희 씨 같은 사람 많이 봤겠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세상에서 당황한 건 김선희 씨밖에 없죠. 물론 저도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파란 눈을 가진 금발의 경찰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너는 이미 벌금형이 내려졌는데 그 유효기간을 넘겼다. 네. 다 걸리네요. 아, 우리나라처럼 민번으로 찾지 않네요. 네. 이 상태에서 또 무임승차로 걸렸으므로 경찰서에 잠시 가줘야겠다. 그리고 제 외투와 가방을 달라고 하면서 수갑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다 이해가 안 돼요. 일단 이렇게 수갑에 채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외투는 왜 가져가요? 더울까봐? 손이 가벼우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있죠. 보통 신발을 벗으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 그래요? 혁대를 풀으라고 하는 경우도. 혁대란 말 너무 올드한가? 네. 그 벨트. 벨트. 혁대. 혁대 좋아. 혁대 좋아. 아, 지금 우리 그 얼음 조끼 입고 혁대 얘기하니까 너무 좀 그렇네요. 이 조끼 진짜 네. 추해요, 정씨 여러분. 뭔가 이렇게 도주를 방지하는 네. 그런 아, 건 과정이 있을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정도의 일이라 하더라도 네. 곧바로 도주하지 못하게 이제 소지품을 가져간다던가 혹은 그 벨트를 풀러서 뛰다가 바지가 내려가게 한다던가. 네. 그리고 이 문장이 무서워요. 끝에 부분이 무서워요. 수갑을 채운 것도 아니에요. 예, 보여주었습니다. 나 수갑 있다? 코스프레입니까? 수갑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섭지? 이러면서. 약 4, 5월쯤이었습니다만 좀 추웠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외투를 벗어주고 덜덜 떨었습니다. 지금은 기억이 많이 흐려져서 그때 정확히 무슨 생각을 했는지 떠오르진 않습니다만 마음속으로 좋게 됐다만 100만 번 외친 것 같습니다. 저는 얌전히 손을 앞으로 모아 내밀었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다행히도 뒤로 수갑을 차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위험해 보이진 않았나 봐요. 그리고 수갑은 무겁고 커다란 팔찌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무겁고 커다란 팔찌 맞죠. 같은 느낌이 아니고요. 네. 네. 경찰관은 정말로 친절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불쾌한 접촉이 생기지 않도록 모두 말로 설명했습니다. 경찰차 뒷좌석은 보통 차와 다르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오, 이거 되게 미국 범죄 인도 가이드. 뭐 이런. 되게 자세하네요. 네. 미국에서 죄를 저지르면 무슨 경우를 당하는가. 지하철 의자 같은 재질이랄까요? 왠지 불타지 말라고 그렇게 만든 것 같은. 한국 경찰차도 이렇다고 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취객이라든지. 네. 혹은 뭐 피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 닦기 쉬우라고? 네. 아니,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것도. 세차하기 쉬우라고? 네. 물로 닦아버리면 되는 어떤. 그렇구나. 네. 불타지 말라는 이유가 있으려나? 있을 수도 있고 뭐. 네. 네. 그리고 뒷좌석과 앞좌석 사이에는 플라스틱으로 된 판으로 막혀 있었고 네. 중간에 작게 뚫린 창으로만 경찰과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 플라스틱은 방탄 유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일단 네. 아무것도 몰라요를 시전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렇죠. 최대한 공손하게 변명을 했습니다. 네. 나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인데 전차를 탄 적이 몇 번 없어 잘 몰랐다. 처음엔 스탬프를 안 찍어서 걸린 거고 네. 그 다음에는 날짜에 상관없이 샀던 표에 모조리 스탬프를 찍어놨다. 탈 때마다 맞춰서 찍어야 하는지 몰랐다 등등. 제가 생각해도 좀 어이없는 변명을 들어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날짜에 상관없던 표에 모조리 스탬프를 찍어놓았다. 그건 그냥 스탬프 매니아인 거지. 너무 그게. 이뻐서 그건 그냥 기록 덕후 뭐 그런 문제지. 이게 준법과 무슨 관계가. 어이없는 변명을 늘어놓았고 경찰은 친절하게 은내해 주었습니다. Be quiet. Shut up. Shut up, please. Shut up, ma'am. 이해한다. 외국인들이 특히 전차표 끊는 것을 어려워한다. 경찰서에 가서 벌금만 내면 끝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네. 경찰관은 제가 내게 될 벌금이 99달러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아, 10만원까지 수직 상승했어요. 네. 요즘으로 치면 하면 한 12만원, 11만원 할 거예요. 그렇죠. 저는 다행히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 뭐요? 49,900원 같이. 99달러. 아, 그렇구나. 네. 아니, 근데 우리나라는 한참 나중에 한 거고, 이 나라는 다 99로 끝나잖아요. 0.99로. 그렇죠. 근데 벌금도 이럴 이유는 뭐가 있어? 내고 싶게 유도하는 거예요?
99달러. 이상하다 진짜 생각해보니까. 99달러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그 전날 100달러를 뽑아놨기에 벌금을 내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평소엔 100달러는커녕 50달러도 안 들고 다니는데 마침 워싱턴으로 여행을 가기로 해서 100달러를 뽑아놓았었습니다. 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머피의 법칙 중에 하나죠. 그렇죠. 예, 내가 돈이 풍족한 순간 역같은 일이 생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뽑았지? 이럴 때 기분 좋아. 그러면 꼭 돈 나갈 일이 생겨요. 네, 달란 사람이 생기죠.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 정도 좋아. 1달러 남기고. 네. 경찰차에서 내려 경찰서로 가는 동안에도 경찰관은 절대 저를 건들지 않고 왼쪽으로 꺾어라, 오른쪽으로 꺾어라, 앞에 건물이 2층이다, 조심해라 등등 말로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서에 도착해보니 그곳은 우리나라로 치면 파출소 같은 곳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도착하자마자 철창에 갇혔습니다. 갑자기... 절차가 너무 정식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무슨 친절친절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철창에 이게 교통법 위반도 레벨이 있는데 네, 그러게요. 음주운전이면 모를까. 음주운전도 이렇게 잘 안 합니다만 네. 보죠. 일단 철창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기다리고 있을 교회 오빠에게 연락을 해야 했기에 네. 전화를 쓰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경찰은 친절하게 제 외투에 있던 핸드폰을 찾아 건네줬습니다. 네. 이미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은 꽤 지나 있었기에 부재중 전화가 여러 번 와 있었습니다. 땅 뭐... 파지마, 땅 파지마. 지금 철창 얘기가 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든 지금 땅을 파고 탈출하려는 우리 초코. 초코가 갑자기 왜 땅을 파? 그러니까. 무섭다니까. 쟤는 야생에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줌을 싸죠. 풀밭에서. 그럼 딴 데를 파요. 왜 땅을 파 임마. 늘 안 하다가. 자, 아이고야. 교회 오빠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은 꽤 지나 있었기에 부재중 전화가 여럿 왔었습니다. 저는 교회 오빠에게 전화하자마자 오빠 나 오늘 교회 못 가. 기다리지 말고 먼저 가.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네. 나중에 듣기로는 교회 오빠는 제가 늦잠 잔 줄 알고 별 걱정 안 했다는데 저 전화를 받고 패닉이 되어 걱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일단 지금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이래저래서. 아, 그렇구나. 네. 그죠. 이유라도 하나 지어내야 되는데. 네네. 네, 당황하면 이유도 못 지어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너무 걱정할까 봐 그랬나. 아무튼 지금 원래 교회에서 만나 그래야 되는데 네. 이분은 너무 극단적으로 다른 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가능한 한 빨리 받으려고. 네. 영혼을 구원받기 전에 일단 신변이라도 좀 티켓이라도 먼저 끊고 돈 낼 거 내고. 네. 재빨리 통화를 마치고 핸드폰을 다시 경찰에게 건네주고 얌전히 철창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네. 철창은 한 평 정도의 크기였고 저는 얌전히 혼자 앉아 있었는데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 경찰이 갑자기 제게 카운티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원래는 이곳에서도 벌금을 받을 수 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주말이라 그런가 이번엔 카운티에 가서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들으면 카운티가 뭐 동네, 촌 이런 사전적인 의미인 것 같지만 단어가 어감이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요. 뭔가 컨트리 같기도 하고 뭐 네. 오렌지 카운티 약간 이런 느낌의 아 그죠 한국분들 네. 많이 사시는 네. 이 카운티라는 말은요 그냥 미국의 일반적인 구호입니다. 네. 구치소예요. 카운티 제일의 줄임말입니다. 네. 카운티에서 제일 무서운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카운티가 어디인지 처음엔 잘 몰랐는데 막상 가보니까 대략 구치소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철창에서 나와 다시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이야, 이 흉악범의 말로를 가고 계세요. 경찰들은 저를 안심시켜주기 위해 노력했고 가서 벌금만 내면 다 끝이라고 말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보호자나 친구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네. 카운티가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오기 힘들 테니 차가 있는 친구를 부르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전 부를 수 없었습니다. 차가 있는 교회 오빠를 부르려면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하는데 그것만큼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친구를 부르지 않는 저를 경찰관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듯 했지만 여러 번 권하진 않았습니다. 네. 카운티에 도착했고 경찰관은 저에게 외투와 가방을 돌려주면서 수갑도 풀어줬습니다. 네. 카운티는 경찰서와는 다르게 정말로 무서운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에서도 구치소는 근처에도 안 가본 저로서는 숨이 턱턱 막히는 분위기였습니다. 아, 한국에서 갔어도 되게 무서웠을 텐데. 그러니까요. 외국에서 이러면 진짜 눈물 나죠. 카운티 안에는
모범수로 보이는 흑형들이 죄수복, 괄호 열고 오렌지 점프수트, 걸어 닫고로 보이는 옷을 입고 네.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저를 보면서 저 조그만 동양 여자애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매우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마도 제 상상으로는요. 저 알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죠. 이 형들이 모범수로 보인 근거는 무엇인가? 되게 공부 잘하게 생겼나요? 아니,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구를 하고 있었거나, 펌핑업을 하고 있었으면은, 뭐, 무서웠을 텐데. 서로 막 칼을 들고 싸우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냥 시키는 일을 합니다, 원래. 모범수? 아, 모범적으로 청소를 잘했나 보네. 예. 저를 데리고 온 두 명의 경찰들은, 카운티 제일 강담 경찰관에게 저에 대해 설명을 해줬고 저는 바로 100달러, 20달러짜리 5장을 꺼냈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네. 카운티 경찰은 저를 보면서 뭐라 하더니 여기에서 며칠 수감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저지른 짓이 뭡니까? 아니 말고 또 뭘 소지하고 있었나요? 뭔가 되게 친절히 이끌면서 결국에는 이러다 그린 마일 걷겠어요 지금. 이것은 데드맨 워킹. 아니. 그리고 항상 친절했습니다. 왼쪽으로 가라 했고, 근데 그린마일이었고. 여기까지 저의 유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연이 끝나는 그러니까, 거 아닌가요? 이게, 차라리 불친절하고 절차가 감소한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아니, 지하철을 잘못 끄는 걸 가지고. 왜 구치소에서. 친절하게, 그린마일까지 걸을 뻔했다. 아, 보통 이렇게 경찰들이 친절하게 해주는 범인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별거 아닌 잡다한 이제 미스디 매너, 예,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 그렇죠. 그 외에는 막 마약왕, 마약왕, 아메리칸 갱스터 이런 무서워서 못 건드리는 압송되셨나봐요. 네. 자,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카운티 경찰은 저를 보면서 뭐라 하더니 여기에 며칠 수감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돈을 100달러짜리를 네. 20달러짜리 5장 꺼냈을 때 약간 말아서 주는 게 아닐까요? 그건 뭐예요? 아니 왜 그 갱들이 돈 말아서 이렇게 주듯이. 아, 저 여기 글이 좀 이상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부분이 좀 이상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데리고 온 두 명의 경찰관들은 카운티 담당 경찰관에게 저에 대해 설명해 줬고 저는 바로 100달러를 꺼냈습니다. 네. 이게 약간 뭔가 뉘앙스가 네. 뇌물수수같이 돈을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쓱 준 거 아닌가. 그랬더니 이제 경찰이 아, 이 김선희 씨가 악수하면서 그 안에 지폐 넣어가지고 바운서한테 주듯이 그 기도한테 주듯이 이렇게 잘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험악해지면서 나를 뭘로 보느냐. 그런 거 아닌지. 뇌물 수술을 그러니까. 유도하셨군요. 자, 아침에 경찰에 붙잡히고 수갑을 차고 철창에 갇힐 때만 해도 저는 벌금만 내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감옥에 며칠 수감되어야 한다니. 지폐를 말아서 악수한테 줬으니까. 너무 놀라면 눈물도 안 나온다는 게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창백해진 제 얼굴을 본 경찰관은 말도 안 된다며 카운티 경찰관에게 따졌습니다. 네. 카운티 경찰관은 교도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충 듣기로는 고작 무임승차고 당장 벌금도 내겠다는데 뭐가 문제냐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좀 불안불안해요. 지금 이런 내용 전개 방식이면 같이 온 경찰관도 왠지 전기 충격기 맞고 쓰러졌습니다. 뭐. 그 둘이 왜 싸우는지 몰랐던 저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거 뭐죠? 그 디파티드, 무간도 이런 것처럼 누가 옳은지 알 수가 없는 내부에 심어져 있는 사람인 걸 이제 자기들끼리 어떤 이 사람 경범죄다 했더니 아니다 코에 묻은 코카인 안 보이냐 이러면서 자 그러자 카운티 경찰관은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았습니다. 제가 낸 돈이 99달러로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건. 아니 이 나라 사람들이 사칙 연산에 약하다는 농담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100달러를 냈는데 1달러를 거슬러 주긴커녕 구속시켜버리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죠. 이거 지금 구속이죠. 실제로. 괄호 열고 이것 때문에 저는 이 벌금이 얼마인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괄호 닫고. 네. 저를 데려온 경찰관은 어이없다는 듯한 얼굴로 동료와 몇 마디 나누더니 제 손에 있던 20달러를 가져가서 10달러 한 장과 1달러 10장으로 바꿔서 99달러를 맞춰줬습니다.
$99를 카운티 경찰관에게 주면서 이제 됐냐고 하자 네. 카운티 제일의 경찰관은 마지못해 받으면서 알겠으니까 너네들은 가보라고 했습니다. 괄호 열고 아마도 꺼지라고요. 괄호 닫고. 어? 이게 뭐예요? 그러게요. 초를 데려온 경찰관들은 이렇게 된 마당에 더 남아있을 명분이 없어 보였습니다. 친절한 경찰관님들은 제게 별일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주고 네. 카운티를 떠났습니다. 네. 왜요? 어떻게 이제 그 사람들까지 가면 어떡해? 혼자 남겨줘서 울 것 같은 얼굴로 서 있자니 카운티 경찰이 저에게 다시 외투와 가방을 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가져간다? 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절차로는 네. 입감이 아닌가. 돈을 내고 입감. 지금 체크인 하는 게 아니죠. 다음 날 2시까지 나가야 되고. 외투와 가방을 내어주었더니 문 없는 독방에서 잠시 대기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와. 무슨 영화 큐브에서 본 적 있어요. 문이 없는 방. 문은 왜 없습니까? 다행히 수갑은 안 채웠습니다. 지루한 시간이 흐르고 경찰이 저를 불렀습니다. 점점 이상해요. 네.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와, 기념 사진을 찍고 가요. 그동안 미안했다며. 스티커 사진. 경찰하고 같이. 분홍색 가발 쓰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영화에서만 보던 그 죄수들 프로필 사진인가? 하는 것을 찍었습니다. 네. 거기가 스튜디오입니까? 무슨 프로필 사진? 머그샷 이라고 하죠? 네. 수감된 것은 아니기에 죄수번호를 들고 찍히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찍었습니다. 아, 사진을 찍고 또 얼마간 기다렸을까? 드디어 가도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외투와 가방을 돌려받고 카운티를 나왔는데 집에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가진 돈은 벌금으로 다 냈고 1달러 있겠죠. 네.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차도 없고 버스도 없고 결국 저는 콜택시를 불렀습니다. 버스도 없고 해서 다시 트램을 탔다가 네버엔딩 스토리로 다시 트램을 탔습니다. 징역 1년. 너무 힘든 날이라서 잠깐 졸고 있는데 경찰이 오더니 표를 보자고 했고 얼마나 지났을까 다시 카운티로 외투를 돌려주었는데 입어보니 매우 더웠습니다. 그 다음에 매우 추웠습니다. 나중엔 영어로 써 이제 한국말 까먹어서 그 사이에 감옥 영어를 이제 슬랭을 배워서 I will never go back. 아, 아무튼 어마어마한 하루였겠네요. 대단해요 지금 사실. 근데 대선 통곡을 했다거나 네. 저 같으면은 뭐 일단 아까 전화할 기회를 줬을 때 네. 뭐 아는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전화해서 나 지금 끌려가고 있다. 네. 뭐 혹은 뭐 대사관에 전화를 하라 혹은 뭐 아는 형한테 뭐 물어보라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죠. 뭐 일단 긴장해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울지도 않고 계속 순순히 끌려가요. 네, 순순히 끌려. 어떤 면에선 용감하고 이런 분이요. 네. 큰 범죄에 누명을 쓰이기 좋은. 아직도 계속 해외에 나가신다면 아, 셋업 당하기 좋은 그런 분입니다. 오, 나는 트램 차표 안 끄는 거는 지난번에 미국 갔을 때 다 냈는데 왜 날 잡아가지? 하면서 20년 복역하실 분이에요? 예, 네. 조처를 똑바로 한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엔. 네. 콜택시를 타고 교회 근처에 있는 큰 몰로 가달라고 했고 교회 네. 친구에게 돈을 들고 몰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네. 자. 계속되는 범죄 용어. 네. 접선이죠. 네. 몰 주차장에서 친구를 만나 돈을 받아서 택시비를 내는 것으로 겨우 저는 긴장해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네. 뒷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낸 벌금 $99 중에 첫 번째 벌금 $30, 두 번째 벌금 $30, 이렇게 $60를 제외한 $39는 나중에 법원에서 되돌려주더군요. 네. 왜 돌려주는지는 모르지만 그거라도 받으니 좀 좋더라고요. 헤헤. 우리 김선희 씨를 보고 이 해해에서 모든 것이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네. 고선희 씨라고요. 길에서 50만 원을 뜯기고 네. 아이스크림을 사드신 다를 바 없는 정신 상태가 아닌가. 그렇죠. 고선희 씨와 김선희 씨 마음 좋게도 둘 다 실명을 밝혀주셨어요. 아, 입감까지 해놓고 말이야. 네. 네. 이상이 제가 미국 카운티에서 좋게 된 사연입니다. 아니에요. 카운티 제일에서요. 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네. 이분의 원대로 CD는 매우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참 이게 어른들끼리 하는 얘기인데요. 원래 출소하면요. 두부를 먹고요. 네. 필요합니다. 네. 필요합니다.
안 해봐서 모릅니다만은요.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더군요. 네. 네. 하여간 최초로 공개된 크리미널의 사연을. 그러니까요. 네. 아, 근데 뭐 아직도 이해가 사실 안 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크리미널. 네. 네.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아주 다양한 매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은유와 비유로 넘쳐나는 사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전차는 총기, 표는 총알, 뭐 이런 30달러는 뭐 뇌물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카운티 제일은 부조리한 경찰 뭐 이런 다양한 비유로 넘쳐나. 아, 우리 한편에 대부를 보았는지도 몰라요. 콜택시는 뭐 잘린 말머리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네. 이제 뉴욕 메트로폴리탄 쪽에 청취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넓게 뭐 필라델피아까지 다 보자면.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설명을 아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시면. 네. 네. 대체 전차표 잘못 끄는 무임승차한 걸로 네. 구치소까지 갈 수 있느냐.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비자라는 게 그 학생 비자라든지 그걸 보증해 주는 기관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까? 그랬을 때는 이 정도의 취급을 받는 건지 뭐 나라마다 네. 다르겠습니다. 또 여기는 또 주마다 다 다른 나라기 때문에. 네. 아무튼 몇 가지 부분은 특히 김선 씨가 돈을 말아줬거나 진짜로 악수할 때 줬거나 잘못했소 이러면서 악수할 때 줬거나 그렇지 않고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요 사진까지 이상하잖아 찍게 구치소에까지 가서 사진을 찍는다는 건 뭐 잘 모르겠네요 몰라 이 사람 마약왕이야 마약왕 아니, 처음에는 그런 것도 의심을 해봤어요 그 아실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황교안 총리가 처음에 이제 말썽이 된 게 정말 많았지만 병역도 그렇고 또 하나 말썽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동아시아 최초의 아시아 거의 최초의 사설 교도소가 네. 한국에 들어섰어요. 네네. 근데 미국처럼 잘 운영이 안 돼요. 미국은 사설 교도소 잘 운영하려고 일부러 범죄자 많이 땡겨오고 죄가 별거 없는 사람을 부패한 판사가 죄를 확정을 때려가지고 네네. 사설 교도소에 보내고 뒷돈 챙기고 막 이런 경우가 보도될 때가 있어요. 네네. 그런 건가? 라고 보기에도 네. 무임승차 갖고는 안 되잖아. 아무리 생지옥이라도. 아니,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있는데 네. 그 99가 아니래서 네. 기껏 깎아줬는데 그 주는 건 난 무시하는 거냐 이러면서 한 건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난 제일 이해가 안 가죠. 무슨 네. 관공서에서 돈이 끝자리가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요. 지금 내가 잔돈도 없는데 이러면서 그게 아니잖아 지금 시장이 아니잖아. 사투리야? 아니 사투리가 문제 아니라 뭔가. 아, 그럼 이제 네. 주민센터에 가면 주민등록 초본 끌어달라 그랬는데 1,000원 주면 안 주고 400원 내놔. 1,000원 안 돼. 이런 거야. 그러니까요. 사연을 보내주신 김선희 씨. 네.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기 전까지 당신은 우리에게 마약 왕입니다. XSFM 카운티에 집어넣겠어요. 아. 해결이 네. 될 때까지 마약왕의 어떤 또 마스코트를 그렇습니다. 네. 네. 해명을 해 주시고 이분을 대신해서 뉴욕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알려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사연 많이 읽었습니다. 네 번째 사연이었고 오늘의 끝곡을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